안녕하십니까? 건강기능식품 관련 주요 정책을 요약해 소개하는 KHFFTV 정책 브리핑입니다. 금번 정책 브리핑에서는 지난 2월 발표한 주요 정책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하였습니다. 기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문구 모두 표시해야 했으나 둘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만 스티커 처리가 가능했지만 제조 연원일, 소비기한을 제외한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스티커 처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지난 2월 17일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2021년에 실시한 고시형 기능성 원료 7종의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7종의 원료는 엽록소 함유식물,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 추출물, 감마 리놀렌산 함유 유지, 차전자피 식이섬유, 폴리덱스트로스, 홍국입니다. 기능성 원료 7종 모두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추가했습니다. 홍국의 경우는 취약계층, 간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자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도 추가했습니다.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고 스피루리나의 피부 건강 기능성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전성이 확보된 1일 섭취량의 범위를 재설정하였습니다. 프로폴리스 추출물, 차전자피 식이섬유의 1일 섭취량 또한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범위를 재설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개별 인정형이었던 콜레오스 포스콜리 추출물을 고시형으로 전환해 누구나 콜레오스 포스콜리 추출물을 이용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마늘의 기능성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받았으나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이 확인돼 이를 마늘의 기능성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KHFFTV가 안내하는 3월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